오늘은 아무도 모르는 숲 친구들의 즐거운 캠핑 날이에요. 왜 이렇게 안 와? 도대체 지금이 몇 시인데? 몇 시인데? 저기! 어? 온다! 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미안 미안! 나다! 어서 어서! 캠핑을 시작하자고! 캬! 여기다 소시지 구워 먹자. 조자도 배고프다. 소시지 누가 가져오기로 했지? 이 순간을 위해 내가 잘 숨겨놨지. 빨리 줘. 잠깐만. 어라? 어디 있지? 내가 손바닥같이 생긴 나뭇잎으로 잘 덮어놨는데. 가방에 그런 나뭇잎 투성인데 어떻게 찾으려고? 여기도 없고 어디지? 어디지? 어디있어 소시지? 아유 배고파. 스켓 또 혼자 먹으려고 땅속에 숨긴 거 아니야? 또? 그럼 스켓이 음식을 땅속에 숨긴 적이 또 있었어? 예전에 두 달을 처음 만난 날. 아 맞다, 과자를 혼자 다 먹으려고 숨겼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혼자 먹었잖아. 잘 들어. 그때 어떻게 된 거냐면. 아, 그만 따라와. 하나. 안 돼. 저리. 스카. 기다려. 못 쫓아오겠지? 내 맛있는 간식들 빨리 숨겨야겠어. 숨겨놓고 나 혼자 먹어야지. 그때 혼자 먹으려고 숨긴 거 맞잖아. 맞아. 아니야, 잘 숨겨뒀다가 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 했다고. 이번엔 또 어디다 숨긴 거야? 여기 찾아봐도 소시지는 없어. 두다, 그때 땅속에 숨겨둔 과자. 맞아, 네가 다 먹었잖아. 땅속에 숨겨둔 과자? 아하, 그때 그 과자. 그래, 그때 두다가 다 먹었다고. 혹시 이번에도 두다가 다 먹어치운 거 아니야? 정말? 두다가? 너? 맞아, 그러고 보니 두다를 처음 본 그날. 뭐지? 숨겨 모두 숨겨놔야지. 맛있다. 저 위에 이런 맛있는 게 사나 봐. 어라! 과자가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케이크도 없어. 도대체 누구야? 그러니까 케이크가 없어졌다고? 쿠키도 사탕도 없다니까. 벌! 아까 뭐 했어? 지금 날 심하는 거야? 피기는? 퍽이는? 어디 있었어? 난 아니야. 나도 아니야. 근데 쿠키는 땅에 묻었어? 그거야, 나 혼자 먹으려고. 뭐라고? 아니야, 아무것도. 우리가 가져간 게 아니면 땅속에 누가 사는 게 아닐까? 괴물인가? 세상에 괴물이 어딨어? 오, 저기 봐! 도대체 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닌데? 뭐가 있었는데? 거울은 매일 깜빡깜빡. 오, 저기! 없잖아! 이상하다! 이번엔 진짜야! 가지!
잡아당겨봐. 그래, 스켓이 제일 용감하니까 잡아당겨봐. 그건 그렇지만. 얘들아. 넌 누구야? 안녕, 나 두다! 어디서 왔어? 땅 속에 살아? 응! 땅 속에서? 와, 신기하다! 난 바비! 난 까보야! 찾았다! 내 과자! 네가 내 과자를 갖고 갔지? 과자? 과자가 뭔데? 아주 달콤하고 바삭하고 맛있는 거. 어? 아까 하늘에서 막 떨어졌는데. 그래 그래. 내 과자 어딨냐고. 여기. 그걸 다 먹은 거야? 그리고 이것도 있지. 그걸 케이크다. 이게 케이크야? 내 거야. 돌려줘. 내 거야. 잡았다. 내 케이크. 이게 뭐야? 머리가 안 빠져. 나 좀 빼줘. 어떻게 들어간 거야? 뭐 하는 거야? 어? 뭐냐 이건? 모두 당겨! 안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가 어디야? 여기? 아무도 모르는 숲. 아무도 모르는 숲? 아무도 모르는 재밌는 일이 많은 아무도 모르는 숲. 우와, 멋지다. 재밌는 일 내가 다 알아내야지. 같이 알아내자. 우리? 친구니까. 친구? 제일 친한 친구? 친구는 과자도 같이 나눠 먹는 거지. 나눠 먹긴 뭘 나눠 먹어. 난 하나도 못 먹었다고. 나빠 나빠. 스켓이 과자를 숨긴 덕분에 우리가 두 달이 처음 만났잖아. 스켓 고마워. 응? 아이고. 스켓. 스켓 미안해. 두 달 너. 찾았다. 소시지. 아 맞다. 이번엔 나무에 매달아놨었지. 오, 스켓 나보다 더 깜빡깜빡 잊어버리잖아. 근데 저걸 어떻게 내리지? 피기퍼기가 가져오면 되지. 스켓 잘 먹을게. 고마워. 안돼. 우리 소시지 피기퍼기 거기서. 친구는 나눠 먹는 거야. 우린 친구라고. 두 달을 처음 만났던 날은 아무도 모르는 숲 친구들 모두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답니다. 이야기 모험. 두다와 친구들이 캠핑하는 날. 비가 오고 있네요. 이게 뭐야?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단디풀이 보고 싶었는데. 모닥불 놀이도 다음에 해야겠네. 너무 실망하지 마. 비가 와도 할 수 있는 놀이가 있으니까. 비가 와도 할 수 있는 놀이? 그게 뭔데? 다 같이 이야기 모험을 떠나보는 거야. 친구들끼리 돌아가면서 멋진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는 거지. 우와, 그거 재밌겠는데. 재밌긴 뭐가 재밌어? 그런 걸 하느니 차라리 진짜 모험을 떠나는 게 낫겠다. 스켓, 이런 날씨에 숲에 가는 건 위험해. 내 캠핑카는 튼튼하니까 걱정 없어. 비가 많이 올 텐데 괜찮을까?
그럼 이야기 모험을 떠나볼까? 누가 먼저 시작해볼래? 내가 벼락이 치던 어느 날이었지. 진짜 사나이 파도님은 길을 가다 아슬아슬 절벽에서 악당과 마주쳤어. 파도님과 악당은 승부를 내기로 했지. 용서하지 않겠다. 가위바위보. 승부의 결과는 당연히 파도님의 승리. 내가 지다니. 파도님에게 진 악당은 절벽 아래로 영원히 사라졌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 후로 아무도 악당을 보지 못했답니다. 끝! 차, 뭐야? 싱겁잖아. 난 왠지 악당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누군데? 그건 세상에서 제일 멋진 탐험가 도다였어. 탐험가 도다는 기분 좋게 낮잠을 자고 있었어. 그러다 눈을 떴는데 거긴 사막이었지 뭐야? 여긴 어디지? 도다, 아슬아슬 절벽 아래는 사막이 아니잖아. 그러면 안 돼? 안 되지! 안 될 게 뭐 있어. 이야기니까 마음껏 상상해도 괜찮아. 그치? 그럼 사막엔 공주가 살고 있어? 아니, 공주는 안 사는데? 그럼 거길 왜 갔는데? 두다는 엄청난 보물을 찾고 있었어. 엄청난 보물? 보물은 아주 근사하게 생긴 돌멩이야. 돌멩이라고? 아니야, 두다가 찾는 돌멩이는 보통 돌멩이가 아닐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말을 하는 돌멩이 같은 거지. 안녕. 말하는 돌멩이는 사막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 하지만 사막은 무시무시한 곳이야. 바로 이곳엔 외눈박이 괴물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거든. 오! 외눈박이다! 사진 찍어야지. 두다는 외눈박이 괴물들을 멋지게 무찔렀어. 근데 공주는 안 만나? 공주는 없어. 이건 모험 이야기니까. 하지만 공주가 있어야 재밌을 것 같은데. 맞아! 공주가 다다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 안 돼, 안 돼! 공주는 내가 할게요. 차! 공주에는 다다가 어울리지?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얘들아, 싸우지 마. 다들 자기 순서를 지켜서 이야기해보자. 안 그러면 이야기가 뒤죽박죽 될 것 같아. 다음은 다다 차례라고. 고마워, 까봐.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탐험가 두다는 우리 눈에 빠지고 말았어. 도와줘요! 살려줘요! 그때 두다를 구해줄 누군가가 나타난 거야. 그게 누군데? 그건 바로 핑카였어. 내가 구해줄게! 안심해! 핑카에는 용감한 탐험가 다다가 타고 있었지. 핑카, 만능팔! 그렇게 두다와 다다는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끝! 아니야,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어? 다다, 그 핑카는 오그리도 함께 타고 있었잖아. 오그리, 우리 함께 말하는 돌멩이를 찾아볼래? 돌멩이는 두다 떠나 찾아봐. 나는 다다랑. 좋아, 다 같이 돌멩이를 찾으러 가자. 땅속에서 나와 친구들을 만나.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건 내가 얘기해줄게. 탐험가 친구들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버블공주를 만나기로 했어. 아니, 꼭 공주가 나와야 해? 당연하지! 공주가 안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 너희들은 누구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인데? 난 멋진 탐험가 둘다!
그한 용감한 탐험가 타다. 하, 내 이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버블 왕국에는 뭐하러 왔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인데. 우리는 말하는 돌멩이를 찾고 있어요. 말하는 돌멩이? 엄마! 버블 공주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 말하는 돌멩이는 바로 공주의 성에 있었기 때문이지. 안녕? 우와! 보물이 거기 있었던 거였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호수 왕국에 진짜 악당이 나타나는 거야. 진짜 악당? 오, 진짜 악당 중에 대장. 악당의 이름은 바로 캐시였어. 버블 공주의 보물 돌멩이는 내 거다. 탐험가들은 공주와 돌멩이를 지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지. 거기 안사! 거기 사! 살려줘요! 돌멩이를 내놔! 바로 그때 진짜 사나이 바돈님이 나타난 거야. 널 찾아 여기까지 왔다, 악당 녀석. 그리고 진짜 위대한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었지. 덤벼라 스캣! 좋아, 간다! 그렇게 버블 공주 왕국에는 평화가 찾아왔지. 버블 공주는 친구들에게 말하는 돌멩이를 선물했어. 안녕. 버블 공주님 최고. 그렇게 해서 모두 행복하게 살았대. 내가 여태까지 들은 이야기 중에 제일 재밌어. 난 특히 공주가 나오는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어. 난 핑크가 나오는 부분. 각자 자기가 나오는 장면이 제일 좋은 거야? 근데 말하는 돌멩이가 진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두다도 참 그런 게 있을 리 있겠어. 왜? 아무도 모르는 숲 어딘가엔 있을지도 모르지. 얘들아, 이제 해가 다시 나왔어. 진짜네. 어쩜 비도 그쳤네. 저기 스캣이다. 스캣! 힘들어. 안녕. 말하는 돌멩이가. 안녕. 뭐야, 거북이였잖아. 정말. 나 깨우지 마. 스캣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음에는 스캣의 모험 이야기도 들어보아요. 괴물의 숲. 으스스한 밤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숲에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요. 아무도 없지. 이야, 멋있겠다. 스캣이 눈치채기 전에 얼른 먹자. 이게 무슨 소리지? 잘못 들은 거야. 얼른 먹자. 진짜잖아. 혹시 괴물 소리 아니야? 말도 안 돼. 괴물이 어디냐? 괴물이다.
맛있는 소시지. 괴물! 괴물이야! 빨리 일어나! 괴물이 나타났어! 괴물이라니 무슨 말이야? 맛있죠? 야! 뭐 하는 거야? 두다! 일어나! 괴물이 나타났대! 뭐가 나왔다고? 지금 숲에서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괴물이 나타났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숲이 쩌렁쩌렁 울려! 우리 얼른 집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무서워! 꼬맹이들은 어쩔 수 없군! 난 괴물 따윈 무섭지 않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정 그렇게 무섭다면 집에! 우리 괴물 보러 가자! 두다는 괴물 보고 싶어! 하지만 두다, 괴물이 무섭지 않아? 우리한테는 용감한 스캣이 있잖아. 안 그래, 스캣? 물론이지. 괴물 뭐, 그것까지꺼. 그래, 스캣이 있으면 문제 없을 거야. 스캣이 웬일이야? 그럼 출발해볼까? 출발! 여기야! 야호! 괴물이다! 두다, 안개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혼자 다니면 안 돼. 다들 꼭 붙어 다녀야 돼, 알았지? 알았어. 우린 이제 갈게. 여기 무서워. 피기파기 어디 가? 그런데 대체 무슨 괴물일까? 정말 괴물이라고 믿는 거야? 아까 괴물 소리도 들었잖아. 내가 아까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건 곰이었어. 꽤나 커다란 곰 말이야. 찾았다. 여기 보면 숲속에 사는 곰의 소리는 얘들아, 두다, 다다. 대체 무슨 소리야? 까마가 없어졌어. 어디 갔지? 괴물 소리가 들리고 까마가 사라졌어. 사실 말이야, 나 괴물에 대해 들었던 것 같아. 뭐? 이 숲에는 안개나 빨꽃을 아주 아주 좋아하는 괴물이 산대. 안개나 빨꽃이라면 아까 뿌하고 안개를 뿜었던 꽃 말이야. 그 괴물은 자기가 키우는 안개나 빨꽃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바로 나타나서 잡아간대. 이럴 시간이 없어. 얼른 움직이자. 안개 나팔꽃만 만지면 괴물을 만날 수 있는 거야? 나팔꽃. 두다, 그만 둬. 괴물님, 우리는 꽃 그런 거 하나도 관심 없어요. 왜 그래, 버블? 우리 같은 곳을 맴도는 것 같지 않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네가 또 기억을 못하는 거겠지! 그런가? 아니야! 버블맨이 맞아! 아무래도 우리 길을 잃은 것 같아! 괴물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빨리 보고 싶었는데... 또 소리가 났어! 여기 까마책이 있어. 까마가 근처에 있나 봐. 까마! 버블, 혼자 가면 안 돼. 다다! 버블! 장난하지 말고 나와! 저쪽이다! 같이 가! 여기도 없네. 놔두고 혼자만 가지 마.
안 되겠어. 어? 야, 이젠 너랑 나밖에 없다고. 왜 그래, 스캣? 스캣은 괴물이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그랬잖아. 무서워! 무서워! 난 세상에서 괴물이 제일 무섭다고! 찾았다! 빠지지 마! 우린 이제 틀렸어! 대체 괴물이 몇 마리야? 이쪽으로 오고 있나 봐! 날 대체 어디로 끌고 다니는 거야? 분명 이쪽에서 소리가 났는데. 진짜 괴물이야! 드디어 만나는구나. 괴물아, 안녕. 저리가! 파도자야!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응? 사실은 그게 태권도 파도. 오늘은 난개가 많이 꼈네. 그래도 연습을 게을리할 순 없지. 나 좀 꺼내줘. 내 훈련 장애물에서 뭐 하는 거야? 지나가다 걸렸어. 정말 열심히 하네. 들어. 얘들아. 자, 여기 파도도 있네. 그 이상한 소리는 뭐야? 뭐? 이렇게 기합 소리를 내야 연습이 잘 된다고. 파파파. 뚜워. 아, 파도의 기합 소리가 숲에 울려서 괴물 소리가 된 거구나. 무슨 말이야? 괴물이라니. 아니야. 나도 해볼래. 이렇게 하는 거야. 어이. 아뇨. 재밌겠다. 아, 됐다. 흘려. 야. 됐다. 흘려. 그런데 두다랑 스캣은? 맞다, 두다. 두다랑 스캣을 잊고 있었네. 우리 얼른 두다랑 스캣을 찾아야 해. 두다! 두다! 스캣! 두다! 이래서 찾을 수 있겠어? 이 정도는 돼야 보이지. 버블, 뭐가 좀 보여? 아까보다 잘 보일 것 같다. 두다! 스캣! 그럼 괴물은 없는 거야? 어허. 아하, 이게 정말 아쉽네. 괴물 만나면 혼을 내주려고 했는데 말이야. 치, 괴물 보고 싶었는데. 응? 아, 그만해! 그러다 괴물 나온다고! 괴물 나 잡아봐라! 숲속의 진짜 괴물은 보이지 않는 안개였네요. 친구들과 함께라면 괴물도 겁낼 필요가 없답니다.